멋있게요. 우와, 우와. Hey, my name is Joe Buono. My name is Tristan Clark, and we are the Melodica Men. 상상하지 못했던 음악의 세계가 펼쳐진다. 어머. 와. 미국 지상파 방송국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성 역시 인정받았고 아이들이나 사용하는 악기란 편견을 깨며 점점 유명세를 얻었다. 이제 오케스트라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렇게 두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다 웅장하게 나와요. 그런 이들을 눈여겨보던 국내 음악제의 초청을 받아 드디어 한국을 방문한 두 사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멜로디언 연주를 처음 보일 생각에 마냥 설레 보이는데 공연의 막이 오르고 연습해도 저렇게 하려면 많이 걸렸네. 우리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단방의 귀를 사로잡는 신나는 오프닝 곡을 시작으로 아니 이거는 오케스트라 같아요. 캡틴 잭 스페로의 모음만큼이나 박진감 넘치는 캐리비안의 해적 삽입곡이 이어지는데 북소리 들리는 것 같고 와. 와. 각각 트롬본과 트럼펫을 전공하며 미국의 한 음악대학에서 만나 친구가 된 두 사람. 게다가 트리스타는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까지 나온 인재라는데 어쩐지 호흡이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이 악기. 단숨에 멜로디언 소리에 매료된 조와 트리스타는 그들만의 연주를 시작했던 것. 길거리 공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인터넷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두 사람. 1년 전부터는 재밌는 배경과 의상, 소품을 가지고 보다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했다고. 시간이 흘러도 지치지 않는 멜로디언 열정.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Feels very joyful and spontaneous and pure, and that's very refreshing after being in classical music, which is usually very strict and you have to box yourself in. But this feels like play. 그들이 한국 관객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데. 감사합니다. 퀸의 본고장인 영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큰 흥행을 거뒀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난리가 났잖아요. 오. 그 동명의 곡을. 처음 라이브로 연주한다고. 등장한 곡. 얼마 전 이 곡을 연주해 올린 인터넷 영상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는데. 멜로디언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날아온 조와 트리스탄. 당신들의 멜로디언 연주 꼭 챙겨 드릴게요.